원치 않는 부위의 난터를 제거하는 홈메이드 비법 세 가지. 일부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부위의 털을 제거하는 것이란 자존감을 단장하는 것과도 같다. 털을 제거하는 홈메이드 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영화나 잡지 속의 이미지와는 달리 여성에게도 털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다. 털은 단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의 털이 남성의 털보다 훨씬 더 얇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털이 남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며 눈에 잘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다모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 하나일 수 있다. 몸에 털이 있는 것은 완벽하게 건강한 일이지만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는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낮아진 자존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매우 높은 현대 기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성은 털이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턱이나 팔과 같은 부위에 원치 않는 털이 있으면 스스로가 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는 다모증을 부적절한 것과 연관을 짓는다. 이러한 미신을 더 믿을수록 더욱 더 불행해질 것이다. 게다가 이런 컴플렉스는 관계 맺음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또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모두 낭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선의 행동 방침은 신체적인 모습의 자존감을 근거로 두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 있다. 자존감 문제와 더불어 자신의 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민간 요법이 있다. 아래의 민간 요법은 훨씬 더 저렴하며 내가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위의 털을 제거하며 원치 않는 털의 재성장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경우에는 아예 털이 안 나게 될 수도 있다. 체모가 큰 걱정거리가 된다면 약물 부작용 혹은 호르몬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 조언을 구하기를 권장한다.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민간 요법 세 가지. 1. 다리 및 팔의 털을 제거하는 설탕, 꿀, 레몬. 재료. 1스푼 설탕 10g, 레몬즙 10ml, 유기농 꿀 1스푼 듬뿍 25g. 옥수수 전분 1/1/2스푼. 필요한 도구. 천한 조각 나무로 만든 털 제거용 스패튤라. 방법. 작은 그릇에 설탕, 레몬즙 및 꿀을 넣고 섞어준다. 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페이스트 같은 질감이 완성될 때까지 대략 3분간 데워준다. 실온의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준다. 과도한 털을 제모하고 싶은 부위에 옥수수 녹말을 뿌린다. 스패튤라를 이용하여 털이 난 방향대로 혼합물을 도포한다. 천으로 덮어준 뒤 페이스트가 천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살짝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천을 뜯어낸다. 2. 털을 제거하는 바나나와 귀리. 재료. 바나나 1개, 귀리 2스푼, 20g. 과정 및 사용법. 적절한 용기에 바나나를 넣고 포크를 이용하여 으깨준다. 귀리를 넣은 뒤 촘촘한 질감이 될 때까지 잘 저어준다. 과도한 털을 제모하고 싶은 부위에 혼합물을 도포한 뒤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한다. 20분간 기다려준다. 20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2회씩 반복하면 조금씩 털이 제거될 것이다. 3. 파파야와 강황. 재료. 파파야 반개, 강황 1스푼 듬뿍 10g.
만드는 법및 사용 방법. 파파야를 작게 썬 다음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으깬다. 과일 위에 강황을 뿌린 뒤 잘 저어준다.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페이스트를 도포한다. 20분간 기다린 뒤 깨끗한 물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2회씩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치료법이 성공적이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천연요법은 덜 공격적인 테라피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눈에 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다른 요법과는 달리 건강에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표피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어떤 방법이 피부에 가장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사용해보기를 권장한다. 동시에 또 다른 기법을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변화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몸이 왁스 및 레이저와 같은 요법의 해로운 영향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치료법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한 이러한 치료법은 모든 피부 유형 및 심지어는 가장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